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협조합장 선거에 이어 대의원 선거도 혼탁 양상입니다. 남원에서는 조합장이 불법 선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계기로 도내 태양광 업체가 공장 증설에 나서는 등 관련 산업 포항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프랑스로 입양됐던 여성이 47년 만에 꿈에 그리던 친척을 찾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3월 전국 농축협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가짜 조합원과 금품 살포 등 각종 비리로 혼탁 선거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지역 농협의 기초선거로 볼 수 있는 대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농협조합원인 이영택 씨는 얼마 전 조합 영농회장에게 갑작스러운 식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심 없이 참석한 자리에는 일면식이었던 다른 조합원도 있었고 식사 대금은 영농회장이 결제했습니다. 단순히 친교인 줄 알았던 식사 자리, 하지만 영농회장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한 표를 부탁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해당 조합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식사 접대를 한 셈이었던 겁니다. 대의원이 되면 조합의 이사를 선출하는 등 각종 권한과 이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의원이 되면 감사나 이사 선거에서 원하지 않는 물질적인 그 부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 씨는 농협에 이들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며 농협 측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의원 7명인데 4명은 징계를 하자고 3명은 경찰 고발하자고 그래서 다수원칙에서 징계를 하는 걸로 했는데 금품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에 이어 의결기구인 대의원들을 뽑는 과정에서도 금권 선거 문화가 여전한 상황. 조합원들은 이들의 당선이 무효화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남원의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이모 조합장과 조합원 54살 김모 씨 등 2명을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월 남원 금지면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한 달 뒤 김 씨 등 2명에게 750만 원을 건네 주민 11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금품을 전달하게 한 혐의입니다. 침체에 빠져있던 도내 태양광 제조업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주의 솔라파크 코리아가 밀려드는 주문에 공장 증설에 나섰고 새만금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되면 추가 증설과 기업 유치도 기대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솔라파크 코리아. 미국 시장에서 고효율 모듈이 호평받으면서 7천억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5년 동안 연간 850메가와트, 총 1.4기가와트 규모의 물량 수출이 확정된 겁니다. In California, that all new homes starting January 1, 2020 must have solar. And that's continuing to increase the adoption of solar. 2015년까지 국내 최대 모듈 업체로 자리를 지켰지만 국내 시장 침체로 부침을 겪다가 미국 수출로 재기에 성공한 것. 꾸준한 수출 물량이 확보되고 가까운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도 추진되고 있어 멈췄던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고 증설도 추진합니다. 추가 증설도 하고 피크였을 때 550명 있었던 거 이상으로 조만간 고용을 하면서 현재 정부는 새만금에 2.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 첫 제안서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참여 그리고 전라북도의 기자재 참여율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자재 사용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어서 도내 태양광 업체의 활로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외에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수요를 바탕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도내 태양광 산업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정부가 합동으로 군산을 찾아 전기차 산업 육성 의제를 재확인했습니다. MS그룹 등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GM 군산 공장 매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군산에 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산업위기 지역을 살피기 위해 산업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지원과 국책연구기관도 함께했습니다. 관심은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예정지에 모아졌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이곳 새만금에서 이렇게 일군데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동차 업체들은 정부에 연구개발 지원과 전기차 부품을 시험할 실증센터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MS 컨소시엄과 기존 GM 협력업체들의 관계가 예전처럼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바랐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품 업체들과 어떻게 잘 협업을 하면서 경쟁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신경을 아마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에는 지난해부터 진출을 타진한 에디슨 모터스 등 전기차 업체들의 추가 입주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업체들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 가운데 일부는 연내 공장 착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면 부품 회사들이 10개, 20개 그 뒤따라 들어오기로 했고요. 정부 관계자는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는 군산형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제 군산에는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MS그룹 관계자들도 찾아 전기차 생산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MS그룹 컨소시엄 이태규 대표이사에게 투자와 생산 계획 그리고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질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수 계약이 다 끝나고 이제 인수되면은 저희가 위탁 생산으로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준비를 1년 반 동안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고용하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랑 협력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더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같이 하는 회사들의 역할도 커질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신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프랑스에 입양된 여성이 47년 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나고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초조한 기다림 끝에 꽃다발을 든 노부부가 들어서고 세 사람이 서로를 뜨겁게 껴안습니다. 혈육과 재회한 기쁨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제시카 브룬 씨.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프랑스로 입양됐다 47년 만에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어색했던 순간은 잠시 다시 만난 고모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Das war ein Année von Familie von dem Blut. Diese Ähnlichkeit Familie war da. Das ist Überzeugung. 1972년 2월 18일 전주에서 태어난 브룬 씨는 출산 후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익산에 있는 영아원으로 보내졌고 6살의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입양됐습니다. 생활고에 홀로 양육이 버거웠던 브룬 씨의 아버지는 젖도 떼지 못한 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10년 전 세상을 등질 때까지 가슴에 한이 되어 남았습니다. 얘를 찾고 싶다고 내내 그러셨는데 아파가지고 만났는데 묘장 다 두루두루 돌아보고 싶은데 그걸 모르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조선업이 발달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해양 엔지니어의 길을 걷게 됐다는 브룬 씨. 기적 같은 상봉에는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 제시카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병원 그 의무 기록과에서 직원들이 10일 동안
가족과 만나고 박난 아라는 원래 이름도 알게 된 브룬 씨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47년 만에 되찾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Ich will mit meiner Schwester Erfahrungen untauschen, Korea kennenlernen, ihre Gefühle, ihre Erfahrung, ihre Vergangenheit, Erlebnis.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완주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완주 이서 주민 600여 명은 어제 전주 항공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헬기가 이서면 상공을 저공 비행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행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완주군과의 협의 없이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시킨 전주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빛 원전 1호기가 수동 정지된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 주민들은 어제 전남 영광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한빛원전 1호기가 수동 정지된 사건은 무면허 직원에게 원자로 제어봉을 맡긴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빛원전 1호기는 시험 가동 도중 출력치가 제한 기준을 3배 이상 넘겼으며 원안위에 의해 뒤늦게 수동 정지됐습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가 늦어도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제3지대 창당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 감축에도 반대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지역을 찾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제3지대 창당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향후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해서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내 총선에 바른미래당은 후보를 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민주당과의 맞대결 구도를 전망했습니다. 아마 1대1 대결 구도로 정리될 겁니다. 그것은 바른미래당 후보 낼 수 없어요. 바른미래당 후보 내면은 다 떨어져요. 이와 함께 정의당과 국회 교섭단체 보건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원이 적지 않다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구가 줄어드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구 감축으로 전북의 경우 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의원 세비 50%를 반납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한 50석 정도 늘려가지고 제대로 된 100%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보자. 유성엽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교섭단체 복원과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온 정동영 당대표와는 정반대여서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송하진 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송 지사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전주지검과 송 지사 측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송 지사의 형은 벌금 70만 원으로 확정되고 도지사직 유지에도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송 지사는 지난해 2월 업적 홍보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40만여 통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적지 않은데요. 김재 씨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부부들에게 웨딩 촬영을 해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종휴 기자입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부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나이 지긋한 노 부부가 김재 씨의 도움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웨딩업체와 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도 촬영을 도왔습니다. 김재 씨 자원봉사센터가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자원봉사센터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고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리마인드 웨딩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식을 한 번도 올리지 못하신 노부부 그리고 장애인 부부, 다문화 부부 이렇게 취약계층의 부부들께 저희가 웨딩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정읍 씨가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나눔 바자회를 개최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의류와 자전거, 유모차 등 여러 기관과 단체로부터 받은 5천여 점의 물품이 판매됐으며 바자회 수익금은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농어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부안 지역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소득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노농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찾는 농촌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안의 마을에 있는 모든 자원을 조사 발굴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업으로 발전시켜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과 임실축산업협동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 암송아지 입식 농가를 지원합니다. 암송아지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 자금 3천만 원을 1%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임실군은 2022년까지 한우 암송아지 1,000마리 분의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규입니다. 도내 여성단체들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전주대학교 박모 교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시민행동은 어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가 성폭력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수년간 제자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 2017년 도인권위원회에 위촉된 김동하 위원이 4년 전 한 행사에서 시민에게 동성애를 노출하는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한다고 발언하는 등 차별 발언을 반복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실관계 확인 뒤 김 위원의 거취 문제를 도인권위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이달 정기조사 결과 새만금 내 산업연구용지에 멸종위기 2급 조류인 검은머리 갈매기 30마리와 쇠제비 갈매기 5천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쇠제비 갈매기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며 대체 서식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조동용 의원이 발의한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조 의원은 군산 OCI 등에서도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화학물질 현황과 취급사업장, 관리계획서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익산 배상공원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 박철원, 강경숙 두 의원은 익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배상공원 개발을 강행할 경우 시민의 공공휴식 공간이 사라질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배상공원 등 8곳의 도시공원에 대해 사업자가 일부 공공주택을 짓고 사유지 보상을 하도록 하는 민자 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 내장산 초록단풍 음이온 힐링 콘서트가 모레 내장산 경내에서 펼쳐집니다. 완주문화재단이 오늘과 내일 완주 휴 시네마에서 문화 다양성 이해를 위한 영화제를 개최하고 17개 작품을 상영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가족음악회를 엽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이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여원, 공연, 신앙송 예술원에서 활동하는 4명이 모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청춘 콘서트를 갖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개관 17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이틀간 박물관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제16차 한국지역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모레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모레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정읍 지역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는 늘푸른 청소년 문화제가 모레 천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가 은퇴 후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인생이 익어가는 50플러스 특강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6도에서 낮 기온은 26도, 익산은 12도에서 27도, 동북권은 장수가 9도에서 27도, 진안이 9도에서 27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6도에서 25도, 부안이 16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고창, 익산, 순창, 부안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